들어와. 경민이. 예, 회장님. 모슴한테 볏짚을 옮기라고 시켰어.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니야. 아닙니다. 그러면 볏짚을 하나 옮기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불이 붙었어. 그렇게 지방칸이 날아가는 거야. 이게 무슨 상황이지? 가장 하찮은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망치면은 내가 공경민이랑 일할 이유가 있나? 없습니다. 내가 사람을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? 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서 여기까지 온 거야. 제가 조치하겠습니다. 내일까지 원래대로 돌려놔. 예, 알겠습니다. 형! 형이 머슴이고 드림즈가 볏짚이야. 알지? 내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. 응? 에휴, 난 가끔 형이 실수해도 좀 이해해줄게. 그러니까 젊을 때만 성실하게 견뎌봐. 왜? 원성복구하러 안 가?